25 교육기부 크로스 커리큘러 클러스터 클라우드 커뮤니티 교육기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메가코칭 테라멘토 PMP 개념 말씀드렸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PMP가 뭔지 교과서에다 픽토그램 코드를 담아놓으면 짜라락 짜라락 가는 겁니다. 개념이 짜라락 짜라락 동영상도 가고요. 또 선생님의 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교 수능시험 관련해서 표준화되고 이제 대학 자격시험이 되도록 세상을 바꾸는 학습코칭 5분, 10분, 15분, 20분 단위 뭐 이렇게 짧게 짧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청학골 태생 생체 모방을 통해서 하다못해 개미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가학습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이 교과서를 보니까 1기가가 필요해요. 6학년 2학기부터 나온 게 보니까 이 교과서가 1기가가 있어야지 국어는 2기가가 필요합니다. 또 수학도 1기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영상 강좌 짧게 갔다가 또 그것이 하이퍼링크 되어서 또 사전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공부가 될 수 있어요. 태블릿 PC 상태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내년도 2013년도에 5만원대 태블릿 PC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공부가 잘 되겠습니다. 물론 화면 정도야 뭐 이 정도 커야 되겠죠. 이 정도 커야지 학생들이 학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가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인데요. 초중고 뭐 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뭐 초상위권 이렇게 학생들이 5단계로 뭐 억지로 분류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하는 내용을 거기다 설명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수학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11일이면 11번, 21번, 31번, 41번, 51번 다 나와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풀면 그냥 빵빵빵 맞고요. 이렇게도 맞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학 공포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해결을 못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건 이렇게 풀 수 있다. 한 줄씩 두 줄씩 세 줄 푸는 애들은 두 줄 이렇게 하고 한 줄도 못 푸는 애들은 자꾸 거기다가 힌트를 주고 이거 여기 중요하다. 너는 이 정도 해봐라.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5단계 5등급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학생 스스로가 서로 쌍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가학습입니다. 이 방법은 선생님들이 함께 나와서 다섯 부류의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는 인강도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되면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EG-C5 교육기부 네 번째 기가학습 개념 학습자 중심의 쌍방향 양방향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과학 과목인데 영어 선생님이 과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토플 저리 가라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28교 교육기부 크로스 커리큘러 클라우드 클러스터 클라우드 커뮤니티 기가학습의 이모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가학습이라는 것을 공통으로 초중고 학생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업로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초 기가학습 나는 국어 맡을게 친구 보고 야 너는 영어 맡아봐 넌 수학 맡아봐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자기가 학습 블로그에 올려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발전이 되고 친구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친구에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자기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